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꿀팁 영상을 좋아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만의 꿀팁을 남겨주시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알아두면 쏠쏠할 패션 꿀팁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패션 꿀팁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허리 사이즈 조절에 관련된 꿀팁 먼저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살이 조금 쪄서 바지가 낑기는 그런 기분 나쁜 상황 있잖아요. 혹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아슬아슬한 바지를 입었는데 낑길 때, 그때 활용하시면 좋은 꿀팁입니다. 먼저 머리끈같이 탄탄한 고무줄 하나를 준비해줍니다. 활동 중에 고무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좀 탄탄한 걸로 꼭 준비 부탁드릴게요. 고무줄을 바지 단추 끼우는 구멍에 반만 통과시켜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뒤 버튼의 두 고리를 다 홀에 끼워주시면 되는데 지퍼는 최대한 다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탄에서 알려드린 그 지퍼 오토락기는 꼭 써주세요. 꼭이요. 이 방법은 좀 너덜너덜해진 버튼식 혹은 고리식에 활용을 하시면 탄탄한 고무줄에 이제 그게 좀 팡 하고 터질 수 있으니 그거는 좀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상의 너입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방법이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위급 상황 시 활용하면 좋으니까요. 나 오늘 좀 낑기는 바지 입고 나간다 하신다면 주머니에 살며시 고무줄 하나 챙기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리 사이즈가 좀 클 때요. 기장이 좀 길거나 와이드한 팬츠를 일부러 사이즈 업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땐 허리가 조금 애매하게 남아돈단 말이지. 그렇다고 수선하기는 또 애매하고, 물론 수선해서 입는 게 제일 깔끔하고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실핀을 하나 준비해 줍시다. 그 다음 바지를 잡고 줄이고 싶은 만큼 허리 뒤쪽에서 교차시켜 접어주세요. 핀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게 안쪽 부분을 고정되게 꽂아서 고정시켜 주시면 끝! 이 방법은 생각보다 3포 형상 이런 것도 없고 너입했을 때 조금 티가 날 순 있지만 엄청 티가 나진 않습니다. 실핀으로 고정했다고 해서 고정력이 완전 약하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화장실을 가시거나 격한 움직임을 하실 경우에는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너무 두꺼운 팬츠는 실핀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남자분들께 실핀이 좀 없을 수 있어요. 누나, 동생 혹은 여사친한테 뭐 실핀 하나만 달라고 하면 쉽게 줄 겁니다. 아니, 내가 줄게. 길 가다 남아주시면 실핀 하나만 좋기미야 하세요. 다음은 정말 아무 도구 없이 위급 상황 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버튼을 바로 왼쪽 벨트 고리에 먼저 끼워줍니다. 그 상태로 바지를 여며주시면 끝. 이 방법은 3포 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슬림한 팬츠에 활용하시는 건 비추하고요. 어느 정도 여유롭고 널널하고 좀 찰랑거리는 원단에는 좀 쓸만해요. 하지만 이 3포 현상 때문에 너입을 하시진 마시고 좀 긴 널널한 상의 좀 힙한 연출하실 때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키미스 베스트 추천법입니다. 이 제품 인터넷이나 다이소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것도 비싸지 않습니다. 정말 사용법도 간단해요. 먼저 단추핀을 달아야 하는데 이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적당한 위치에 단추핀을 찔러줘요. 그 뒤에 단추핀 버클을 끼워주시면 하면 끝. 어때요? 진짜 간단하죠? 앞서 보여드린 방법들은 너입이 좀 애매할 수도 있고 3포 현상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제품 크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뺐다 꼈다 하실 수 있어서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 바지에도 쓰고 저 바지에도 쓰고. 제가 남자 바지들 다 입잖아요. 아, 물론 그냥 잘 맞는 바지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제품으로 입습니다. 여러분, 나 허리 26이에요. 왜 그래?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기장 심폐소생술이에요. 요즘 바지 기장도 좀 길어지고 와이드하고 좀 힙한 감성의 팬츠들이 많이 보여요. 저는 평소 요런 바지 스타일을 좋아해서 자주 입는 편인데 가끔 기장이 길다 못해 그냥 바닥을 청소하는 느낌으로 질질 끌고 다닐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또 이걸 수선하자니 곱창짐을, 감성을 포기할 수 없는 거지. 그럴 때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 옷핀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보통 앞기장은 발등 위에 올라가서 괜찮은데 뒷기장이 질질 끌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지 뒤쪽 수술에 들어가 줄이고 싶은 정도로 접어서 밑단보다 좀 더 윗부분에 겹쳐줍니다. 이제 옷핀으로 고정시켜줄 건데 옷핀이 보이면 안 되니 안쪽에서 겹친 부분을 핀으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접거나 너무 조금 접으면 앞뒤 기장감 차이가 살짝 애매하게 날 수도 있으니까요. 요 실루엣, 떨어진 실루엣 고려하시면서 접어서 고정해주세요. 이번에는 옷핀이 뭔가 자꾸 빠진다거나 이걸로 승에 안 찬다 하시는 분들 주목. 바로 바지 밑단 안쪽으로 밴드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수선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 바지 밑단 밴딩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다예요. 바지를 입으시고 이 밴드가 발등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발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팬츠 뒤쪽 밑단이 살짝 당겨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면 곱창짐도 살리면서 바닥을 끌지는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입는 바지, 정말 예쁘게 입고 싶은 바지는 이렇게 수선을 아예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입을 바지다, 이건 진짜 내 애정템이다 하신다면 이 밴딩 수선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마지막은 살짝 애매하게 큰 신발들 심폐소생 가봅시다. 꽉 끊거나 발등 발볼이 넓으셔서 사이즈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러면 또 신발 사이즈가 애매하게 크단 말이죠. 헐떡이는 상태로 그대로 신고 다니시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야. 그래서 준비한 꿀팁 세 가지.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거는 깔창, 인솔을 하나 더 깔아주시는 겁니다. 깔창이 키 높이로만 활용되는 게 아닌 거죠. 아니, 이건 나 키 높이려고 깐 게 아니라 신발이 커서 깐 거야. 이 방법은 신발이 전체적으로 크신 분들께 활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사이즈감도 맞추면서 은근 키 높이까지 개꿀이잖아?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지만 좀 앞이 남아도는 경우가 있어요. 발꼬락이. 인터넷에 신발 사이즈 클 때 앞꿈치 패드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사용하실 때는 신발에 맞춰서 잘라주시고 그냥 앞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구두 앞쪽에 코가 좀 남아돌게 되면 오래 걸으면 앞에 발도 아프단 말이죠. 이게 쿠셔닝도 있어가지고 발도 안 아프면서 사이즈감도 잡아주고 괜찮은 제품이죠. 하지만 이거 제품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감을 확 좀 조여야 된다 하신다면 두툼한 걸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뒤꿈치 패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뒤꿈치 패드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사용 방법은 뒤꿈치 쪽에 붙여주시면 되는데 좀 튀어나올 경우 잘라서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신발 사이즈감이 애매할 때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뒤꿈치가 좀 연약해서 연해서 순해서 그 까지는 요상한 신발들이 있잖아요. 그 억센 신발들 그거에도 붙여주면 너무 좋아요. 피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사이즈감을 확 좀 잡아줘야 된다 하신다면 두툼한 거 구매하시는지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패션 꿀팁을 보여드렸는데요. 은근 이런 사소한 팁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안 입게 되던 바지 신발도 다시 입고 신게 해주는 매직.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만이 알고 있는 이런 소소한 팁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건 나눠 알자. 나도 알고 싶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어느 정도 이런 꿀팁들이 모이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